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재자 전인성입니다. 오늘은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연결에 관한 문제, 이것은 약간 논란의 거리가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10년 동안 했던 케이스 170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도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적응증을 잘 선택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좋은 치료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보면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이고 자연치는 움직이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치료의 한 범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덴탈빈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기차들이 다니고 있고 그 기차 옆으로 바로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구강내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임플란트가 존재할 수 있고 자연치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연치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는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할 에피디럼이 존재하고 있고 수직 파이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플란트는 정신할 에피디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미 닥터 브레네막은 1983년도에 이것을 해미 데스모점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임플란트와 자연치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신할 에피델리움의 유무일 것입니다. 어떤 치주과 전문의들은 정신할 에피델리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되 거의 미약하게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할 에피델리움은 사실은 치아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잇몸을 뚫고 나면서 생성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그와는 다르게 식립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할 에피델리움은 임플란트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하게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즉 커넥티브 티슈 컨택을 좀 더 많이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